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또 뭘 샀는지 또 이제 내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날 위해 샀단다. 날 위해 샀단다. 되도 않는 소리를 막 그렇게 하죠. 남편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아프리카 TV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준비했어요. 벌써부터 안 좋은 느낌이 나오네. 바나나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전혀 없거든요. 바나나 이까지 안 먹으면 그만이야. 평생 안 먹으면 그만인 거를 바나나 때문에 뭘 사 뭘 사기는. 그 뭐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나나 먹는다고. 잘 봐요.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그릇이. 잠깐만요. 뭔지 알겠죠. 도마를 가져올게 제가. 칼로 썰면 되잖아. 얼마냐고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내가 만들 수도 있어. 이거 내가 만들 수도 있어. 박스로 봐봐요 여보. 후인자. 오! 오! 우와 이거 봐! 내 이 정도로 잘 줄 줄 몰랐어요. 염소주 신기했죠 방금. 내 이 정도로 잘 줄 줄 몰랐어요. 염소주 신기했죠 방금. 나 솔직히 신기했잖아요. 칼로 썰어 먹어요. 아니 봐봐요 사지 이거. 육신이 있는데 칼도 있고 사지 육신이 있는데 이걸 뭐다로 사. 뭐야 이거. 별풍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걸 택배주문 또 그보다 배꼽 택배비가 더 들었겠다. 저로빠가 참고 넘어가주세요. 귀엽잖아요. 귀여운 걸로 넘어가기에는 이건 좀 심했다. 솔직히 이거는 심했다. 이거는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여러분. 빵이를 좋아해서 쉴 때 적당히 치시고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거 얼마야? 진짜 생각보다 잘 잘린다. 얼마냐고요? 응? 얼마냐고. 제가 조용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과도면 한번 닦으면 되지만 저건 칼날 몇 개를 닦아야 해요. 키키. 실용성도 없네. 채찍콩 말씀처럼. 아니 칼을 자르든지 아니면 입으로 베어 먹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거 지금 닦이는 것도 여러분 이게 보신 바나나가 막 묻어 있어요. 이거 닦는 건 누구 시킬 거야? 이 인력이 더 들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내가 언제 샀지? 12,000원이라고요? 아니에요 문도. 무슨 5만원 아니지 솔직히. 네 아니에요 이거 싸요. 이러면 이거 플라스틱이야. 이게 무슨 5만원이야. 이거 지금 전화해야 돼 5만원 지금 당장. 여보 이것도 여보가 설거지 해야 돼. 여보가 살림하기 때문에 이게 뭔 필요야. 하나를 먹을 때는 그렇지 5개 6개 먹으려나요. 그때 효율적이라니까. 시간이 돈이야. 근데 칼로 하나하나 다 썰라봐 썰라봐요. 누구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닦는 시간이 더 걸려요. 요건 진짜 실용적이고 굿 아이디어다. 이건 진짜 어? 인정? 어 인정. 동의? 동의보감 나온다 내가. 잘 봐요. 이게 뭔데 재질이나 만져보자. 떨어졌다. 이거 고무 같은 건데요? 고무야?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나왔어요. 이거 신박해요. 여러분 끈 묶고 길 가고 있는데 끈 풀려갖고 앉아갖고 어디 앉을 때도 사람도 많아 죽겠는데 클럽에서 끈 풀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쪼고 살라고 안으려고 남자친구도 없어가 누가 묶어줄 사람도 없어. 이제 끈 묶지 마세요. 쪼으세요. 왜? 너 신박하지 신박하지? 해보세요. 아니 왜냐면 난 신발끈이 잘 풀리긴 하거든?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다려봐요. 아 이렇게 많아요. 좀만 기다리면 화끈하게 보여줄 텐데. 여보 이제 나한테 끈 묶어달라 필요 없어. 이게 아, 어떻게 되냐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게 크기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봐요. 조그만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끈이 크기별로 다 이렇게 짜주촘촘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네? 아 짧은 게 있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보 여기 0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요걸 여기 숫자가 써있어. 숫자가 써있어요. 그 몇 번이에요? 응? 몇 번이야? 이거 3번. 이거 0번 있어요. 오.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해야지 지가 사놓고 몰라. 저거 크기별로 구분할 시간에 끊기고 있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평생 그러면 안 하는데. 치치콩님 이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숫자가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보시다시피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지켜보죠. 이게 보시면 이게 앞에다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만사요 다 다음 상품. 난 살기 진짜 와 이거 횟수보다 더 힘들다. 뭐 여성분들은 힘드시겠다. 와 여기 3대 500 친구보다 더 힘들 것 같다. 이거 1, 2, 3 이렇게 써있어요. 아직 0번째. 아 되게 이거 뭐야 끈끈해요. 해봐 반쪽 중간까지만 해봐요. 와 이거 와 진짜 어때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나는 그래요. 이거 900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아까 바나나 자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 이건 뭐 말 그대로 이거 쓰면 되니까. 근데 바나나 자르는 건 내가 오늘 방송 중에 자르고 평생 안 쓸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여보 돈을 더 쓰면 더 썼지. 싸고 필요 없는 거 사지 말고
만원, 2만원대 써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걸 사세요. 오, 이거 괜찮다. 멋지. 얼린 요것 봐라. 조금 마음에 드는 듯 했는데. 아니, 앞에 바나나가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바나나가 너무 쓸데없어가지고 요거는 뭐 그나마 쏘쏘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싸니까. 나는 항상 그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하거든요. 900원이면 뭐... 그래서 그만 부세요, 여보. 버려. 내가 직접 신어봐야지 진짜 편한지. 꿈보다 편한지 내가 신어봐야지. 요거 웬만하고. 여보 발 보여. 오! 오! 됐나 편해요, 여보. 진짜 진짜 진짜. 네, 인정. 어, 인정. 동의? 동의 보감. 이리 와봐. 귀여워. 우와. 어디 시청자들한테 발을 내밀어.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이거 한번 신어봐. 진짜 내 말이 맞는 줄 알았지. 오늘따라 너무 귀엽네, 우리 땅이. 바보 같아가지고. 봐, 여기 쓰시는 사람 맞네. 찐케이님도 저거 한번 써보면 알아요. 진짜 편해요. 맞죠? 아니, 내가 이건 인정.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혼날 거. 어, 그 이건 솔직히 인정, 그래. 왜냐면 이거는 뭐... 싸니까. 이건 다른 것도 없어. 안 쓰지만 이거, 싸니까. 이게 처음에 끼울 때는 좀 힘들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끼우는데 내가 처음에 몰라서 그래. 한 몇 번 끼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금방 끼워. 금방 끼운다. 얘도 한 번 끼우잖아? 여러분 이제 비 올 때 알죠, 여러분. 우산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발끈이 풀려있어. 근데 비 오는데 내가 어디서 묶는 거 그냥 딱 걸어가. 그러면 신발끈이 있잖아요. 내 걸음, 그냥 플레인 상태로 걸으면은 신발끈이 뒤에 철퍼덕 했다가 내 발목을 치고 뭐. 이거 다이소에 있대. 뭐라고? 다이소에 있는 거래. 왜 택배비를 썼니? 하지만 여기 영종도 여기에는 그 다이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여기 천분 중에 천 몇백 분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택배로 시켜가지고 이게 900원짜리지만 뭐 5천원 가까이 시키지 말고 다이소에 가시면 있답니다. 물론 사고 싶은 분이 한이 있다면은 편해요. 네, 인정. 진짜 제가 해봤잖아요. 편해요.